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와우. 배우로서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,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,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모든 배우들이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. 그렇지만 거의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연장선인데 픽스가 됐어요. 그렇다면 현장을 가겠죠? 현장에 가면은 어떻게 할까요? 그거는 바로 친해져야 합니다. 모든 사람들과 친해져야 합니다. 힘들죠. 처음 본 사람한테 말 꺼내기가 가장 어렵죠. 하지만 말을 꺼내야 합니다. 그래야지 뭐랄까 현장만의 그런 상황에 뭔가 스폰지같이 싹 빨아들이면서 이제 카메라 돌아가고 액션 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자연스럽게 부아 연기가 나와야 되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친한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. 같은 장면에 나오는 상대 배역이 있다.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그래야지 그 장면이 잘 살고 재밌어요. 안 그러면은 그 장면은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. 요게 뭘까요? 편지. 제가 딱한번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통편집 한번 당해봤는데 속이 쓰립니다. 그래서 요런 속쓰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친해지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. 또는 이런 상황, 이런 장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.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고 그럴 때 조연출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처 스텝이라든지 꼭 물어봐야 돼요. 그래갖고 이런 어떤 장면을 찍는 거냐. 그리고 대본을 먼저 받을 거 아니에요. 대본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분석과 그런 현장에서 그려진 전체적인 그림과 이게 딱 맞냐가 중요하죠. 안 그런가요? 진짜 그래요. 그래가지고 무조건 현장에 가면은 인사하고 그다음 상대 배우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친해지고 그다음 상황 그리고 장면 뭐 이런 씬들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뭐 조연출님이라든지 무조건 관계자 그런 스태프들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. 잘못되다간 산으로 갑니다. 진짜 산으로 가요. 그래서 너 연기 못하는 배우구나라고 이렇게 찍힐 수가 있어요.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요 단계가 중요하다. 오케이?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연습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.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. 오케이?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요. 파이팅 있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힘내십시오. 그러면 아자! 아자! 나자!